다섯 번째는 실효 후에 사고 나면 부활 후 보상이 되나요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실효 후에는 일단 사고가 난 거는 부활했을 때는 다시 고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상을 못 받아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강하게 클레임을 거던가 운운하게 져준다고 아 이거는 보험금을 줘요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원칙은 못 받지만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 거의 다 받아들였거든요. 또 예를 들면 1년간 예를 들어서 실효 상태면 아 실효는 3년 지나면 바로 강제 해지가 돼요. 그래서 3년 이내에는 무조건 실효가 된건 부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효 상태 사고나 질병으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실효가 됐어요. 실효가 됐을 때 다시 부활하면 뭐라고 했죠? 네 가지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부활보험료, 여태까지 미납한 보험료, 연체이자, 중간에 사고 났으면 다시 고지사항을 고지해야 되고요. 처음과 같이 똑같이 가입한 것처럼 고지사항을 원칙적으로 지켜야 돼요. 중간에 보험 사고 난거 보험금을 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 그네 번째는 아무래도 부활청원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 전에 D사에서 일단은 그 다초점 렌즈 삽입수 있죠? 백내장 한 다음에 그 다초점 렌즈. 그래서 병원비가 1,000만 원 들었어요. 1,000만 원 들었는데 모든 걸 저희 누나가 보험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보험료가 1,000만 원 나왔는데 당일 입원해서 1,000만 원, 아, 당연히 입금되겠지. 그래서 D사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D사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빰빰빰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 이거 6개월 전에 실효가 됐어요. 보험금 6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야? 1,000만 원 못 받는구나. 아, 이거 완전 난리 났다. 그래서 누나한테 제가 난리 불스를 쳤을 거 아니에요? 아니, 보험을 누나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왜 이거 관리 못했어? 이거, 엄마 이거 1,000만 원 보험 청구했는데 못 준다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또 보험이, 또 이거 불행이잖아요. 약간은 자세히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죠. 그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이거 보험, 이거, 실효된 거 알았어? 몰랐대요. 알았으면 빨리 부활해서 이제 어머니 그 1,000만 원 나왔는데 병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얘기했겠죠. 근데 누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얘기했죠. 아, 통장 왜 확인 왜 못했냐. 누나도 이제 직장에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격리 쪽에 일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바빴어요. 나중에 누나한테 얘기했죠. 혹시 실효된 거 등기 우편을 받았냐. 너 우편은 날라왔는데 직접 받지는 못했대요. 보험회사가 실효가 되면, 보험회사가 실효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효가 됐다고 통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등기를 제대로 받으면 일단은 아 실효가 된걸 알기 때문에 보험금 못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나는 우편만 왔지 실제로 받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 D사에 싸웠죠. 아니 누나는 계약자인데 보험이 실효된 거 전혀 몰랐다. 그 약관에 이제 통보 문자 온건 상관이 없어요. 실효됐다고 문자는 다 기본적으로 오겠죠. 근데 문자는 상관없고요. 아무래도 그 문자 온 것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못 받았다. 근데 등기 우편은 직접 받은 게 없다.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1,0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약관이 이렇게 나왔어요. 보험사가 실효나 연체가 됐다는 문자 보냈다 할지라도 보험사가 보낸 우편이나 등기 우편을 계약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했 때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간 보험료와 연체 이자만 납입하면 일단은 중간에 사고가 날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포커스는 이거예요. 직접 수령을 못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납입한 보험료와 연체 이자만 주면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거의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